미국 항구에 트로이 목마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미국 항구에 설치된 거대한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이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미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부 미국 국가안보 및 국방부 관리들은 중국 GPMC가 만든 해상 크레인을 트로이 목마에 비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저렴하지만 컨테이너의 출처와 목적지를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센서가 포함돼 있어 중국이 미국에서 전 세계로 운송되는 군수 물자 등을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 관리들은 최근 몇 년간 수화물 검사 시스템, 변압기 등 중국에서 제조된 다양한 장비가 미국을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해안 크레인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요. GPMC 크레인은 약 20년 전 미국 시장에 진출해 고품질 크레인을 서방 공급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했습니다. 현재 GPMC는 전 세계 크레인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국가가 이 크레인을 사용합니다. 미국 항구에서 사용 중인 선박용 및 해안용 크레인의 80%가 GPMC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선박에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미국 항구로 배송돼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동됩니다. 2017년 GPMC의 CEO인 황칭펑은 상하이에 있는 본사를 통해 모든 크레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FBI는 2021년 GPMC 볼티모어 항구로 배송되는 크레인 화물선을 수색해 기내에서 정보 수집 장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으로 스파이 활동에 대한 보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레인에 대한 제재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를로스 히메네스 하원 의원은 지난해 미국의 중국 크레인 구매를 금지하고 다른 제조업체를 장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히메네스 의원은 GPMC 크레인의 소프트웨어가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마이크 웨셀 위원 역시 성명을 통해 항구의 물류기술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크레인 보안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표는 크레인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을 방해하려는 편집증적인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카드를 사용하고 중국 위협 이론을 퍼뜨리는 건 무책임하며 미국 자체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PMC 측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